이제 길수 씨의 독박 육아가 시작됩니다. 육아 중에서도 고난도에 속한다는 목욕부터 준비를 하는데요. 아빠, 응? 목욕할 거야? 아빠, 근데... 아빠, 물 왜 이렇게 조금 받았어? 아빠, 조금 더 받아봐. 뭔 소리야? 눈이 커서 안 돼. 네가 좀 넣어봐. 아, 너 팔꿈치 씻었어? 아, 뜨거. 뜨겁네. 근데 뜨겁다고 했잖아. 내가 뜨겁다고 했잖아.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이죠? 됐나? 됐어. 간신히 물 온도를 맞춘 후 머리 감기에 돌입합니다. 다섯째 진서 덕분에 겨우 위기를 모면했네요. 아빠 이거 깔아놨어. 리니가 또 울세라 조심조심 씻겨보는데요. 내기다가 뿌리 빠진대. 아빠 리니 겨드랑이도 해야 돼. 그럼 이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빠! 눕혀놓고 싸! 아빠 리니 가고 있어. 육아에 대해선 아이들이 한 수 위. 야무진 9살 진서 덕분에 무사히 목욕을 마쳤습니다. 잠시 후 리니는 그새 꿈나라로 떠났네요. 그 사이 길수 씨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. 한껏 집중한 모습인데요. 뭘 하는 걸까요? 제가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지금은 이제 소설을 쓰고 있어요. 수익이 일정치가 않아서 이 정도면은 하루에 8만 원. 이 정도면은 한 3만 3천 원 정도.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글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.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게 육아의 세계이기 때문이죠. 왜? 못 뒤집어. 아이고, 그걸 못 뒤집어가지고 아우 하고 있었어? 그런데 옆에서 달래줘도 계속 칭얼거리는 리니. 길수 씨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분유를 타보는데요. 젖병을 물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먹는 걸 보니까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. 민정이 키울 때 제가 분유 먹여서 키워보고 그 중간에 이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엄마가 계속 하고 저는 이제 바깥에서 뭐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낯선네요. 처음 같아요. 처음. 18살인 둘째를 키운 후 10여 년 만에 다시 해보는 갓난아기 육아. 서툴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빠입니다. 그런데 길수 씨가 돌봐야 할 아이는 막내 리니뿐만이 아니죠. 9살 진서, 5살 현이랑 놀아주는 것도 아빠의 몫.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 애를 써보는데 금방이라도 골아떨어질 기세네요. 힘들죠.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어요. 근데 힘든 것보다는 즐거운 것이 더 많으니까. 아내분의 빈자리를 많이 느끼셨겠어요? 엄청 많이 느껴요. 어마무시하게 느껴요. 네.